자, 그러면 우리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은 너희가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암기해줘야 돼.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드는 방법을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는요, 접속사를 생략해줍니다. 뭐?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분사구로 만드는 거야. 절대로 앞에서 얘기한 주인절인 주절은 건드려서는 안 돼. 얘들아, 주인절이야. 건들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분사 구문 만드는 이 문장에서 접속사를 생략하는데요. 이 친구요, 놔둬도 돼요. 접속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놔두고 싶을 때는 그냥 접속사 놔둬도 괜찮아. 알겠지? 그 접속사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 생략하기 위해서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자,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사. 여기서 얘기하는 동사는요, 당연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만들어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뭐냐면, 또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을 때야. 알겠지? 자, 쌤, 그러면요,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다르고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분사구문 만드는 법. 첫 번째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문장을 두 개로 먼저 구분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 Though부터 over and over까지 그리고 she couldn't solve it 문장. 왜? 콤마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 보이지? 그치? 그다음 밑에 예문도 하는 김에 같이 줄치우기 시작할게요. 접속사가 포함된 종속절, 접속사가 없는 주인절, 주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분사로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1번 접속사 생략. 첫 번째 예문에서 Though she thought about the problem over and over 에게서 접속사는 뭐야? 그렇지. 비록 뭐뭐일지더라도라는 도우가 접속사가 되는 거지. 이게 1번 생략해 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건데 주어가 동일한지 한번 봐야 돼. 자, 여기 있는 she나 뒤에 나오는 she나 그녀가 여러 번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she는 같은 she야, 다른 she야? 똑같은 she지, 그치? 그러면 생략할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동사를 ing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시제를 한번 볼게. thought. 시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주절 시제 한번 볼게요. couldn't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똑같은 시제인 거 맞아? 똑같은 시제지, 그치? 그러면 동사를 ing로 만들어줄 건데 당연히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동사 원형으로 만들고 나서 ing로 한번 바꾸면 이거에 대한 분사 구문의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thought의 원형은 뭐야? think다, 그치? think에다가 뭘 붙여준다? ing를 붙여준다. thinking.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about. 오버 앤 어게인 똑같이요. 그리고 주절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위에 문장이랑.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로 시작되는 구인,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이게 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동사가 보여, 안 보여? ing로 시작을 하고 동사가 없는 채로 콤마가 있으면 이 친구는 분사 구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 중지 버튼 눌러놓고 예문 먼저 적고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어볼까? 풀었지? 자, 해볼게. 내가 과연 정답에 맞췄는지. 자, 주절은 건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1번 접속사 생략. while 뭐뭐 하면서. 그치? 그 다음에 주어 동일한지 한번 볼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러면 생략. 그 다음에 시제 한번 볼게요. 시제. 과거 시제네. 그 다음, left. 과거 시제네.
동일하지, 그치? 그러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바꿔준다고 했어. 맞아요? 그러면 자, were에 대한 동사 원형은 무슨 동사지, 이 친구는? 비동사야, 그치? 비동사이기 때문에 be로 적어주고 원형, 그 다음에 뭘 적어준다? ing를 해준다. ing.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들아, 동사는요 절대로 이 watching이 아니야, 알겠지? 이 친구는 분사죠, 그쵸? 그래서 그냥 watching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comedy show 하고 주절 똑같이 적어주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문장에서 being으로 시작을 할 때는 이 being을 생략을 가능해. 그래서 이 친구를 생략시켜줄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watching a comedy show, 그리고 뒤에는 주절 똑같이 하면 분사 구문 만드는 거 방법을 배워본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뒤에 예문을 조금 더 적어놨거든. 연습해보기. 지금 요거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봐. 그리고 두 번째 example,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미 분사 구문인 거를 또 부사절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없애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겨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뭘 파악해야 된다?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알맞은 접속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다 같이 풀어봤으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지? 주절과 부사절에 대한 구분 확실히 하시고 여기 있는 이 부사절을 분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생략? 접속사 생략. 두 번째 뭐 생략? 주어 생략. 주어 같은지 확인하고 항상 똑같죠? 생략. 그 다음에 시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시제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뒤에 나오는 주절은 미래 시제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처럼 생겼잖아. 쌤, 그럼 시제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들아, 기억나니? 너희 if로 시작하는 거, 조건, 시간이나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원래는 will turn이라고 문장 자체를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동일한 시제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바꿔줘야 되네. 그치? 그러면 들어갈 말인 동사 원형 turning to the left, 그리고 뒤에 주절은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사구문 완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을 부사절, 이미 여기 ing로 시작을 했고 동사처럼 생기는 게 안 보이는데 콤마가 있으면 이건 뭐다?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 해볼게요. Feeling tired and exhausted, she came home early. 피곤하고 지치게 느껴서 그녀는 집에 빨리 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겠어? 자, 부사절 알맞은 접속사를 찾을 때는 항상 조양 이 때, 동을 생각을 해서 알맞은 접속사를 찾아야 돼. 조는 뭐예요? 조건. 양보는 do, even though your family did. 이유는 because, since, as 다 있죠. 때, when, 혹은 after, before 가능하죠. 동시동작 while. 이런 것들 같이 쓸 수 있는 거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비교되는 친구들을 맞춰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접속사부터 부활시켜 볼게요. 접속사 때문에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because. 그 다음 주어 보여 안 보여? 주어가 안 보여. 그러면 똑같으니까 생략됐다는 거지. 그러면 주어가 뭔지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주절에서 찾아야 된다. 주절의 주어가 뭐가 되겠죠? 부사 주어는 주절과 동일하니까 she. 그 다음에 동사는 일단 feel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알겠는데 ing가 붙어 있다는 거는 뒤에 나오는 시제랑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네. 그러면 앞에 있는 feeling도 과거로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Because she felt tired and exhausted, blah blah, 똑같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구문의 부정은 얘들아 간단해. 선생님이 먼저 예문을 먼저 적어볼게요. 예문을 적어볼 테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울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대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뭐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 이제 너무 지겹죠? 주어 동일한지 확인하고 생략.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보니까 과거, 과거는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not이라는 부정이 있네. 그러면 앞에다가 부정인 형태인 not을 적어주면 돼요. 그냥 not. 알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ing 형태요. not knowing what to do 하고 뒤에 같은 형태로. 알겠어요? 자, 그런데 not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냐면 never도 괜찮아. never도. 하지만 뭐는 안 된다? no 안 된다. 알겠죠? no 적으면 안 돼요. 분사구문의 부정은 앞에 not이 있는 경우는 똑같이 not을 빼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지? didn't은 조동사야. 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분사구문이고 다 같이 어디 가보냐면 책 100, 아니죠. 책 6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6페이지 피세요. 자, 66페이지에 A부터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것이다. 자, 그 다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별표, 접속사 생략, 부사절의 주어 생략, 같을 때 형태 분사 형태로 바꾸기, 동사 원형의 ing. 아, 선생님 근데요. 분사라고 하면 그때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을 때 ing도 있고 ed도 있다고 했는데 ing 바꾸는 것만 나오고 이건 안 나왔다. 그치?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 수동형의 분사구문 바꾸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세 번째 예문 볼게. 여기 보면 분사구문에서는 진행시제를 따지지 않으므로 진행형을 부사정 being ing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냥 앞에 being으로 시작을 하면 생략해버리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부정형은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 자, 그 다음 분사구문의 쓰임요. 요거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졌는 걸 다시 한번 부사절로 바꿀 때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의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이유, 동시동작, 양보, 조건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콤마가 있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단 말인데 여기 접속사가 보여 안 보여? 1번? 안 보인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형태가 돼야 된다? 분사인 형태가 돼야 된다.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인 형태가 된다. 정답은 몇 번? drinking. 2번도 해볼게. 2번도 콤마로 되었으면 앞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그치? 그럼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네 라는 걸 알고. 자, exhausted랑 exhausting 중에서 뭘까? 내가 exhausted 된 걸까? exhausting이 된 걸까? 자, 이거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being이 생략된 형태고 이거는 원래인 분사의 형태인 거지. 그치? 주어가 생략됐다는 건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다. 그치?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랑 비교해서 이들을 할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쵸? 내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뭐? exhausted. 자, 3번도 한번 해볼게. 3번도 콤마가 나와 있고 문장에 접속사가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분사구문인 건 알겠는데 부정의 형태를 대해서 배워보는 거네. 분사구문의 부정 형태는 not ing.
4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콤마로 연결됐어.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생략되고 분사 구문이라는 건데 ed 할래, 과거 분사 할래, ing 할래를 결정하는 건 누구?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왜? 앞에 더 스튜던츠가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학생들이 듣게 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듣는 거야? 바이올로지 렉처리라고 하면 생물학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생물학을 자기가 듣는 거지. 능동적인 거지. 그래서 ing 선택해야 돼요. 또 해볼게. 콤마가 나오고 접속사 생략됐으니까 아 이거 분사 구문이네. 뒤에 과거 분사 할래, 현재 분사 할래 결정하는 건 뒤에 나오는 주절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치? 너가 약속 시간에 온 타임,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라는 건데 지하철을 타면 if가 생략된 문장이네. 그치? 그러면 you랑 비교를 하는 거지. 그치? 내가 타는 거니까 ing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B도 한번 해볼게.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 여러 번 연습했어요.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시제 같으니까 ing, 들어갈 말은 saving. 자, 밑에 거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C 한번 볼게요. Arriving at airport, give me a call입니다. 공항에 도착을 할 뭐가 자연스러울까? 조양 이때 동에서 뭐가 자연스러울까? 사실 이제 답이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 분사 구문할 때는 무조건, 왜냐하면 너가 에어포트에 도착한 후에가 될 수도 있고 도착할 때도 될 수도 있고 뭐 도착한다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건 너가 공항에 도착을 할 때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그쵸? 그래서 들어갈 말은 좀 작네요. 잠시만. 이렇게 when으로 접속사 먼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주어 생략됐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생략되는 거지. 근데 이거 명령문이잖아 얘들아. 명령문은 주어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you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다. 그치? 그래서 when you 하고 시제 한번 볼게. 현재 시제죠. 그쵸? 뒤에 arrive 앞에 있는 문장 동사의 arrive 현재 시제로 맞춰서 arrive at the airport 이렇게 문장 적으면 돼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not trusting James, I don't care about what he says. 그가 주절부터 먼저 해볼게. 나는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데. 자, 그러면 나는 James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가 자연스럽지. 조양 이때 동에서 맞지? 접속사 because로 시작할게요. 뭐 as도 되고 since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치? 그 다음 주어가 생략됐다는 건 뒤에 나오는 주절에 동일하다는 거니까 I 그리고 한번 봐봐. 부정문이고 시제가 ing가 붙었다는 건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지. 현재 시제고 부정문이네. 그러면 들어갈 말은 don't trust James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3번, 4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1번도 해볼게. 그는 그의 팬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는 건데 자, 그가 앞에 여기 그가 없지만 똑같으니까 생각된 거겠죠? 그가 댄서들과 춤을 뭐겠어? 추면서 춘다면 뭐 출지라도 추기 때문에 출 때 추는 동안 중에서 자연스러운 걸 찾으면 되겠지. 뭔데? 댄서들과 춤을 추면서 이렇게요. 문맥에 맞춰서 찾아서 정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겠죠? 자, 분사 구문이까지 요까지가 선생님 오늘 강의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숙제에 보면 저기 뒤에 나오는 라이팅 프랙티스 그러니까 페이지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다 복사를 했거든. 근데 복사 종이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트 표시되어 있는 건 있지. 하트 표시되어 있는 건 오늘 강의 듣고 문제를 뒤에 풀어주세요. 그리고 완강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 완강 표시는 뭐냐면 다음 시간 강의 듣고 왜냐하면 한 번에 문제 풀기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구분해놨거든. 하트는 분사랑 관련된 거고 완강은 분사 구문이랑 관련된 문제긴 해.
그래서 뭐 하트 오늘 하트를 푼다고 해서 분사 오늘 분사 구문 했으니까 분사 구문 관련된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던 분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복습 한번 잘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앞에 여기 책 67쪽이랑 워크북이랑 컨셉 노트랑 그리고 뒤에 요 내용까지 같이 푸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다들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